오늘은 친구네 만션에 있는 파티룸에 놀러 왔어요. 우와. 어디 갔지? 너 꼬맹이들? 스테키 너무 마셔올까? 오픈하우스 너무 깜짝이야.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이사를 간다고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이런 선물을 준비했어요. 이렇게 저희 젓가락에다가 이름을 하나하나 다 새겨가지고 주문해서 만들어주고, 이게 정말 감동적인 선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친구들 앞에서 울까봐 열어보지 못하고 집에 가서 혼자 볼게 이러고 가지고 왔어요. 하나 꽂지 언니. 거기서. 나 소금비에서 따라놨거든. 우리 다 앉을 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아니야. 내 선물까지. 너무 예쁠 것 같아. 언니들 팔목도 엄청 늘더라고. 너무 많이 울려도 예쁜데. 너무 예뻐. 기도해야 돼? 기도가 낫겠다. 나 진짜 그러면 이게 좀 어려워. 아, 조심해. 무거워. 타고 가. 저희 집은 이렇게 번호키로 되어 있어요. 이 번호 위치는 켤 때마다 계속 바뀌어요. 현관은 엄청 좁아요. 아, 더러워. 벽에는 루카스 물건들을 이렇게 걸 수 있게 해놨고요. 그리고 이렇게 아주 짧은 복도가 있고, 왼쪽으로는 화장실이 있고요. 변기만 있어요.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세면대가 나옵니다. 여기 안쪽에는 욕조가 있어요. 저는 이 구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, 욕조가 있고 세면대가 있고, 세면대 여기 거울이 수납이 되게 돼 있어서 화장대 겸용으로 쓰고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짐이 막 엉망진창인데 이쪽에는 세탁기가 있어요. 손님이 와도 문을 잠그면 되니까 편안하게 씻을 수가 있어요. 일본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은 거실하고 이쪽 공간, 현관 쪽하고 분리를 해주는 이런 중간 문이 꼭 있더라고요. 이게 단열도 되고 방음도 되고, 저는 이 중간 문이 거실 쪽에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이사 준비를 하느라고 진짜 집이 엉망진창인데
이렇게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아쉬울 것 같아서, 그래서 과감하게 더러운 저희 집을 공개하기로 했어요. 짜잔, 이렇게 주방이 있습니다. 지금 막 짐을 싸야 돼서 물건들을 좀 꺼내놨더니 엄청 지저분해요. 한숨이 절로 나오는, 네, 지금 이삿짐을 싸고 있는 현장입니다. 여기는 제 영상에서 많이 등장을 했었죠. 그리고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의 소파. 여기 보면 이렇게 책장이 있고요. 보통 여기에 앉아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러는 편이에요. 좀 더 느긋하게 앉아 있으려고 이거를 샀는데 제 생각보다 더 작은 게 와서 약간 실패했어요. 이 뒤쪽으로 가면 여기 루카스 자리가 있어요. 이렇게 의자랑 테이블. 이쪽에도 책이 꽉 차 있었는데 지금 다 정리를 해서 텅 비었습니다. 책, 책, 책. 이 야경을 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. 아, 오늘 날씨도 좋다. 집은 진짜 이상하다. 그치? 집도 없어져. 집이 없어졌어. 뭐 하는 거야? 엄청 조그만 방이네요. 일본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인데 가고 싶은 데가 너무너무 많지만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서 긴자를 가기로 했어요. 호텔에서 두정거장이면 유락초까지 가더라고요. 매일같이 오던 곳을 이제 못 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상해요. 맛있겠지? 맛있어?
색깔을 맞춰야지. 그래야지. 그래야지. 공사 중이네. 야, 누가 말도 없이 먹으래? 응? 엄마 허락 아직 안 해줬는데? 일본 안녕. 수고하셨어.